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주의, 커먼이즘이란 말을 이제 떠올릴 때몇 가지 대비되는 그런 이제 기존 개념들 언급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기 화면에 적어드리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이게 철자 거의 비슷한 커뮤니즘이 있습니다. 커뮤니즘, 공산주의.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전파된 사상이고, 나중에 막스가 제안했고, 또 역사적으로 한뭐 150년 가까이 이제 이어왔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공산주의, 뭐 아직도 일부 남아 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라는 용어에는 여러 뭐라죠? 역사적인 뭐랄까? 어두운 면들 이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게 이제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아, 예, 화면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화면 제가 공유했는데요. 이 공동주의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공동체 중심의 이제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은 주로 이제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영어권 학자들이 많이 사용한 개념이고요. 커뮤니테리언이즘. 제가 볼 때는 좀 무게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적법하게 정당하게 이제 가져야 할 몫이 뭐냐, 공동의 몫. 그러니까 공통으로 또 가져야 할게 뭐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좀 아니라고 봤고요. 또 하나가 공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리퍼블리커니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리퍼블릭이라는 게 공화정이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제 공화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헌법 1조 1항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공화국이라는 정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공화정 또는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 이 나라가 어떤 사회가 모두의 것이란 뜻입니다. 모두 함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화주의라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나름의 사상의 역사가 있고 또 특정한 맥락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먼이란 말이 이제 최근에 커먼즈, 커먼에 S를 붙여서요. 커먼즈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은 우리가 이제 공유재, 뭐 공유 자원, 그런 그 부류의 말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함께 이용하되 비용을 조금씩 분담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커먼즈입니다. 도로, 뭐 통신, 그다음에 뭐 수도, 그리고 이제 공원, 그다음에 무슨 지하철역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아니면 비행장 같은 이런 시설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되 비용은 조금만 부담하는 그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커먼즈, 그리고 우리의 사실은 자연과 공기, 강, 바다, 산, 들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 커먼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개념, 역사적으로 또 현재 통용되고 있는 네 가지 개념을
이제 비교하면서 나름 개념을 만들려고 한게 공동주의다. 공산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그다음에 커먼스. 네 가지랑 이제 좀 조금씩 관계가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어 설명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자, 뭐랄까, 공동주의 사상, 이걸 한번 구성하면서 제가 염두에 뒀던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 중심의 시장 자본주의.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태까지의 서양 근대의 중요한 가치들은 시장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게 초기에 뭐 로크라든지 이런 학자들한테 두드러지는 지점인데요. 하여튼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던 그 무렵의 시장은 다른 모든 가치들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인권을 구성하는 그런 가치들도 시장과 양립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서양의 인권 개념이 제한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게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식민주의가 있어요. 이 식민주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문을 남겨줍니다. 가령 현재 G7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즉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서 사람과 물자를 그리고 자원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았고 그 부가 바탕이 되어 특히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현재의 국제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민지였던 나라는 세계 전쟁을 주도했던 나라건 아니면 거기에 대항해서 맞섰던 나라건 간에 그 전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패권 국가들인 게 맞습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어떤 약소국과 강대국이 자유롭게 경쟁하자. 우리는 모두 평등하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힘으로 빼앗았던 이 온갖 자원을, 자산을 바탕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현재의 강대국, 즉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가,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과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비리비리 당한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 그 사이에 평등한 무슨 자유경쟁, 자유시장,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치 이제 한일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세계의 역사에 묻어 있는데요. 현존 질서는 과거 잘못된 식민주의의 유물이므로 현재 패권 국가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와 더불어 그때 빼앗아간 것을 한마디로 이자까지 쳐서 나눠줘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그래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런 식의 식민주의를, 우리가 실천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식민 지배를 당했죠. 그걸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떳떳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과거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어떤 역사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데 그중 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주의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을 우리가 발명해야 한다. 그리고 발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까지 심지어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가치들의 목록이라는 게 뭐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봐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것들을 가려내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양의 근대를 지배해왔던 몇몇 부정적인 요소들을 걸러낸 새로운 탈근대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점만큼 분명하고요. 그것이 저는 공동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모색 앞으로도 이제 더 연구하려고 하는데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공동주의가 이 행성적 근로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그런 종류의 사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공동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소개했던 들레즈의 친구 필릭스 과타리라는 철학자의 우화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 과타리는 쇼펜하우어는 그 이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펜하우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렇게 빌려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 어느 날, 고슴도치 한 무리가 서로 몸을 껴안아 따뜻하게 함으로써 추위를 견디고자 서로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시가 너무 아프게 서로를 찔러서 그들은 곧 다시 흩어졌다. 하지만 추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가까이 모였고, 그래서 찔려서 아프다는 것을 한번더 알았다. 그들이 이 추위와 찔려서 아픔이라는 두 개의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할 때까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계속되었다. 네. 추우니까 가까이 가면 찔려서 아프고, 아프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면 다시 너무 춥고, 온기가 이제 흩어지니까. 그걸 계속하다 아주 적당한 거리, 참 어렵겠죠. 그걸 경험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갔다. 이제 그런 우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떤 새로운 서양의 근대를 극복한 새로운 탈근대 가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이와 비슷한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가야 하지 않을까. 부자들이 너무 많이 내놓는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약자들이 너무 많이 가진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몫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각이 떠오르게 된, 발상이 떠오르게 된 공동주의. 이걸 열쇠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출발점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들의 이제 어떤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선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류가 함께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한마디로 인류의 멸종,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인구, 중에 특히 이제 부자나 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일부만 살아남는다 해도 더 이상 전과 같은 안전과 풍요를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렸던 안전과 풍요는 다수의 희생 아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희생 아래 성사됐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의 과정에서 다수가 죽어간다면 뭔가 이렇게 그 부품들이 빠지는 거죠. 고장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안전, 풍요,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전과 같은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새로운 방법, 이게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 멸종한다, 인류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상이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한국적인 철학, 또 한국적인 인문학,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보면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텍스트인데요. 당대 자연과학, 당대 사회상, 이런 것들하고 함께 이 철학이, 그리고 인문학이 나아가야 합니다. 텍스트가 우리 서양의, 특히 이제 서양에서 우리에게 전래된 고전 말고, 우리 현실과 사실,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그런 종류의 철학과 인문학과 또 나아가서 학문, 이게 이제 마련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조건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맞닥뜨린. 그리고, 제가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텍스트를 2017년에 출판했는데요. 지금 2021년, 그러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당시 9월 달에 이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 4년이 지났는데요. 이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 후에도. 4년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뭐, 이렇게 자뻑이라고 그러죠? 자기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규모 면에서 이 어떤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그 다음에 철학, 특히 이제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 뭐 이런 걸 다루는 전반적인 책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목차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집중해서 그것의 어떤 사회적 어떤 폐해, 오남용 이런 걸 막으려는 취지에서 쓴 책도 있고요. 또 윤리적 인공지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기술, 과학 이걸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책은 아직 한국은 물론이고 외국에도 서양 특히 없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어떤 현실과 한번 대결하려는 취지에서 썼거든요. 그건 뭐냐면 서양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즉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이 먼저 겪은 일을 뒤따라가면서 겪는 그런 저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빨리 겪고 이렇게 성찰하고 정리한 내용을 빨리 우리 가져다 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학문을 하고 그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한국보다 더 발전한 인공지능? 이걸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서비스하는 그 똑같은 서비스를 우리 스마트폰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입니다. 동시적인 경험이니까 학자들은 동시에 경쟁해 볼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과연 뭘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 등등 그 많은 질문들을 함께 던지고 함께 풀어보려는 노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 사실에서 출발하는 철학, 그리고 인문학은 그 점이 우리에게 새로 열린, 우리 한국의 학자들에게 새로 열린, 가능성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19는 어땠느냐? 제가 뉴노멀의 철학, 이 책을 작년 6월 달에 탈고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출판이 됐죠. 그 당시는 코로나가 발발한 지 5개월, 우리에게 알려진 지 5개월 되던 시점이었어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 특히 이 지식인들, 작가들, 사상가들, 이론가들, 이런 분들이 함께 고민을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런 종류의 사건이었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으니까.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철학적인 성찰을 담은 결과물을 빨리 내놓자 생각을 했고, 왜 빨리 내놔야 하냐면, 누구라도 먼저 내놓은 게 있어야 그걸 딛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도를 뽑으려면, 뭔가 그래도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한국이 초기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덕분에 상대적 여유가 조금 더 있었던 거죠. 외국은 그 초기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거리에 걸어 나가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삶은 오죽 피폐했겠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감히 그걸 성찰하고 뭔가 결과물을 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작업한 내용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조건, 우리의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그 접근, 텍스트가 아니라 뭐 남의 거 읽고 거기서 이제 또 옛날 거, 오래된 거, 물론 소중합니다. 그거 읽고 하는 게 전부여서는 안 되고, 그걸 많이 참조하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이런 종류의 학문을 해야 한다라는 게 K 인문학 또는 뭐 이제 새로운 학문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하고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인문학을 지금 우리 정부 프로젝트, 정부 이제 어떤 기관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공모해서 이제 프로젝트 선정이 돼서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도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인문학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문사철,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립니다. 각종 그러니까 어문학 전공들. 그리고 이 동양사, 서양사, 국사, 한국사 이런 각종 역사, 그다음 철학,
종교학, 언어학, 이런 부류의 학문들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문사철 인문학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또는 기껏해야 일본과 한국의 통용된, 즉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인문학입니다. 서양에도 없고요. 그 밖의 나라들 없었어요. 원래 있던 게 문사철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본이 개화기에 서양을 흉내내서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즉 19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한 게 문사철 인문학이에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당황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인문학 그러면 아, 문학, 역사, 철학 이거 아니냐라고 이제 떠올리는데, 그런 건 역사가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최근의 발명품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구분하고 이것들의 합이 인문학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건 메이지 유신 시기의 일본입니다. 자, 보세요. 철학이라는 말 있죠? 이 필로소피란 말을 처음 철학이란 말로 번역한 사람이 니시아마네라는 일본 그 메이지 유신 시절의 학자고요. 이분이 1874년에 처음 발명한 말입니다. 철학이란 말은 동양의 그 동아시아 이제 한자 문화권 속에 철학이란 말은 없었어요. 더 이제 웃긴 건 그럼 이제 동양 철학 이거 뭐냐? 우리가 질문을 했죠. 무슨 유가 사상도 있고, 도가, 노장 사상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있고, 이거 다 뭐냐? 동양 철학 아니냐?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근데, 최소한 철학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유학이 있었고, 노장, 뭐, 도가 사상이 있었고, 뭐, 불가, 이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그 각각이 철학이다. 이렇게 여겨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니시 아마네는 이 철학이란 말을, 만들 때 영어의 필로소피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유념했냐면, 그러니까 주의했냐면, 과거 동양의 그 전통 속에 존재했던 유학, 공자맹자 하는 유학이나, 그 다음에 노장, 사상하고 비슷한 말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양에도 굉장히 낯선 개념인 철학이란 말을 만든 거죠. 니시 아만의 생각에는 동양에는 철학이 없었다. 서양의 필로소피에 해당하는 활동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아요. 어떤 점에서 맞냐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민주나 평등,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없잖아요. 멀잖아요. 실제 이 동아시아 전통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왕정이었으니까요. 어떤 계급 간의 이 수직적인 위계관계, 를 중심으로 사회가 짜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뭐 비판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철학이란 건 동양에서 성립할 수가 없었고요. 니시 아마네는 이제 서양에 유학 갔다 오기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 살아보니까 동아시아 자기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이쪽에서 이런 게 도저히 없다. 일본만 해도 이그 덴노 천황하고
무슨 장군, 사무라이들 이런 어떤 계급 질서 이게 너무나 확고한 사회였기 때문에 비슷한 걸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란 말을 만들 때 동양의 모든 전통을 거부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역사는 있었죠. 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서양식의 실증주의 역사학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역사의 전통은 있었죠. 우리 뭐 사마천의 사기라든지 각종 통감 그리고 그 공자가 쓴 춘추 뭐 이런 공자가 정리한 춘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역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역사는 사라는 말로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문학은 어떠냐? 문학은 리터러처의 번역이죠. 근데 그 문학이라는 걸 만든 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그 무정을 쓴그 한국 근대 작가. 이광수 전에는 조선에 이 문학이란 말은 없었어요. 그냥 별도의 뭐라죠? 활동으로서 시가 있고 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서양의 리터러처의 대응물인 이 문학은 없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문학, 역사, 철학이라는 개별 개념들도 그렇고요. 개별 활동 이것도 그렇고요. 그걸 묶은 것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동양 전통 또는 우리 역사 전통에 없었다. 문사철 인문학은 150년 역사밖에 되지 않은 아주 최근의 발명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문사철로 규정되는 그런 인문학 여기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면 됩니다. 새롭게 가공하면. 지금 현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인간다움, 또 시민성, 그다음에 뭐 시민성, 자유시민, 그다음에 어떤 인류에 기여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면 되지. 150년 역사, 길다면 길지만 또 짧거든요. 우리가 새로 주창할 어떤 인문학, 이게 이제 성립 가능하다. 그래서 구태를 벗고 새롭게 건설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주장을 강력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유는 우리 전통 내에서 또좀 넓게 보자면 동아시아 전통 내에서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건 원래는 없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아마 다음 시간에 요 지점부터 다시 해야 할것 같기도 한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우리 국내에서 제가 아는 최근 몇십 년 동안 인문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주장됐던 인문학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인문학은 별로 쓸모가 없다. 돈이나 권력, 이거하고 상관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돈과 권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는 게 인문학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식민지 시절, 이제 우리한테 서양의 최신 그 어떤 학문 흐름, 뭐 철학이건 문학이건 그런 것들이 수용될 때 사람들은 그 개화기 지식인들은 개화기와 이제 저기 식민지 때그 지식인들은 그 철학과 문학 이거를 굉장히 쓸모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쓸모라는 게 돈을 벌거나 어떤 권력을 잡거나 권력의 중심에 가는
그런 수단으로 쓸모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화기 그리고 식민지 시절에 그 지식인들이 훨씬 현실 감각 이런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이광수만 해도 이광수는 조선인들의 어떤 그 지적인 일깨움, 즉 계몽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의 소설은 그 계몽에 대한 어떤 강한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이광수 굉장한 문필가죠. 이광수가 계몽을 하려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긴 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조선인들은 다좀 지금 뒤처져 있는데 저것들 저 일본은 보니까 지식인들도 굉장히 이 똑똑하고 서양의 중요한 문물 많이 수용했고 한참 발전해 있더라.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들하고 더 자신의 눈높이가 맞는다. 즉 한마디로 더 그럴듯한 대화 상대다. 왜냐하면 세계와 인류와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제 일본이 이 조선보다 꽤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 저들은 여전히 계몽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선인들은 아직 무지몽매하지만 그래도 계몽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계몽을 하면 그만큼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요즘 누가 제일 빠른가요? 하여튼 칼루이스랑 보통 사람이 아니면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하고 보통 사람이 경주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저들은 이미 앞서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더 빨리 진보하고 있고 조선인들은 안 그래도 늦었는데 더 진도도 느리게 나가는 이 상황. 이게 이제 이광수가 목도했던 계몽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광수의 결론은 뭐냐? 아씨,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하고 하나가 되자. 그럼 우린 바로 거기에 진입하니까. 그들의 도달한 어떤 지식의 높이, 문물의 어떤 발전된 상태, 이 바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 일본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광수 같은 천재가 친일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참 뭐랄까요?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가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배운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제 식민지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죠. 왜냐면 지금도 그 비슷한 태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영어 잘하면 우리가 영어 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인 것처럼 생각한 경향 분명히 있거든요. 이광수의 딜레마를 그대로 현재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광수가 문학을 사회적인 실천, 계몽 이런 거랑 연관 지으면서 자기의 어떤 활동의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문학이나 철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뭐 신채호 이런 사람 대표적이죠. 그들이 그 당시 그 여러 독자들이 있었던 신문에 기고하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했던 것은 다 어떤 사회적 투쟁 이거의 일환이었지 그냥 뭐랄까요 음풍농월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은 나중에서야 조금 나타납니다. 아무튼요. 제가 이제 이 앞에서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게 역사가 무지 짧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문학이 무용하다라는 취지의
문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은 뭔가 고상한 거지 현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해방 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는 거,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다. 실제로 무용한 게 아니라 삶에 더 쓸모가 있다, 유용하다 이 얘기를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고 그게 이제 새로운 인문학, K 철학, K 학문 이게 이제 나아갈 길이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다 됐는데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앞 시간에는 이 주로 그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중요한 교훈, 방역 과정에서의 교훈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대략 이제 협력과 연대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기초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동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제안을 해봤고요. 인간이 그냥 살고 있다면 누려야 할 각자의 몫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서양의 근대 학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취약점, 취약점 어두운 면이죠. 취약보다도 어두운 면, 시장주의, 그다음 개인주의, 그다음 식민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학문을 현실에 기반한 학문을 좀 수행해야겠다.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놓고 인문학으로 이제 좀 좁혀서 보자면 책만 보고 이제 그 안에서만 논하는 텍스트 인문학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 인문학의 어떤 무용성 즉 굉장히 고상한 어떤 것이라는 그리고 그러기만 하다는 그런 식의 주장 이걸 이제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인문학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지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교육 얘기, 앞으로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인문학에 대한 제안과 함께 엮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가뭐 지난 3시간 동안 없었으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에도 특별한 궁금증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요. 오늘 그네 번째 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종강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